피부가 너무 좋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완전 뿌듯! 약간 리프팅하는 느낌도 들어요. 철이 없었죠? 너무 좋아 진짜. 쑥 발라주면 간단하게 데일리 케어로 쓸 수가 있고요. 반짝반짝하죠? 광이 쫀쫀해지는 느낌이에요. 정말 주름이 효과가 있는지 오늘 임상 실험하러 갑니다. 내가 봤을 때는 주름이 없어 보이는데 또 뭔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려갖고 생각보다 댕길만 해요. 오늘 나의 패션. 진짜 딱 수분크림만 바르고 갈 거예요. 주시면 되시고 여기 사용 방법 좀 더 잘. 나와서 입술이 엄청 건조해갖고 이거 먼저 발라줄게요. 가희의 링클 바운스 멀티밤. 입술에 그냥 쓱쓱쓱 발라주거든요. 그리고 저 겨울이 되면 진짜 살이 엄청 찌거든요. 구독자분들이 영상에서 댓글을 달 정도로 제가 살이 진짜 이렇게 뻐동해졌다가 딱 겨울 지나고 2월, 3월 이때부터 이유는 모르겠는데 살이 진짜 쭉쭉 빠져요. 근데 이 편차가 엄청 커요. 이거는 지금 붙이는 거는 가희의 수분가드 퍼펙팅 마스크. 요즘에 진짜 잘 써주고 있거든요. 쓰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안에 6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제가 돈 주고 사서 쓰려고요. 기분 너무 좋아. 으악! 마스크팩 써줄게요. 제가 어제 피부 임상실험센터를 직접 방문을 해서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제 피부 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1년 전인가 2년 전에 다른 임상실험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그때는 피부가 또 썩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이번에 갔는데 수분감도 진짜 많고 피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진짜 나 통했다. 그래서 그동안 피부과 갔을 때 들었던 말들보다 진짜 홈케어 루틴 딱 잡아놓고 진짜 홈케어 열심히 하니까 임상실험센터 갔는데 피부가 너무 좋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완전 뿌듯! 정말 감격스러워. 어제 완전 신나가지고 오늘도 더 열심히 관리하지. 얘는 가희의 링클 바운스 블레미쉬 앰플이에요. 짜잔. 이렇게 쓱쓱 발라줄게요. 피부는 진짜 좋다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 목주름은 조금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목주름은 이 컴퓨터 그리고 핸드폰 거북목 이렇게 목이 빠져있지 않고 쓱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콜라겐 크림으로 관리를 해주는데 제가 멀티밤 꾸준히 좀 꽤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제 피부가 조금 건조한 편이라서 눈가 그리고 팔대주름 이렇게 그리고 턱은 끌어올려서 약간 리프팅하는 느낌도 들어요. 가로로
쭉쭉 발라도 되고. 오, 광이 반짝반짝 도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주고 지금 바로 또 11시부터 또 미팅이라서 바로 또 미팅해야 돼요. 립밤 하나 더 발라주자. 커피야 나와라. 커피 보면 요즘에 그 카페 사장 최준 오빠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도 커피를 타는데 그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머리를 살짝 가려주고 우리 귀요미들 안녕? 전 케냐에서 커피 공부를 했어요. 철이 없었죠. 커피가 좋아서 커피 공부를 했다는 게. 너무 좋아 진짜. 저는 그 최준 오빠의 단단한 광대가 너무 좋아. 정말 앙 해주고 싶어. 미팅하기 전에 최준 오빠 보고하고 싶다. 정말 너무 좋아. 손톱에 큐티클도 많아갖고 큐티클 관리도 해줘야 돼. 필라테스 왔어요. 가위 앰플이랑 멀티밤만 바르고 왔어요. 솔미가 파는 다이어트 마카롱인데 대박! 맛있겠다! 옷을 주문했습니다. 발트라는 쇼핑몰에서 주문했고 잠옷. 안 된다고 빨리 얘기하라고. 운동 가기 전에 얘는 가희의 링클 바운스 블레미쉬 앰플이에요. 오, 저 목주름 여기가 엄청 진한 편이에요. 가희 멀티밤 저 테스트 때부터 써서 진짜 많이 썼거든요. 얘는 그 김고은 씨 멀티밤으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걸 들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이거 그 김고은 씨가 더킹에서 바르고 나온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슥싹슥싹 바르면 되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냥 스틱이라서 목에다가 슥슥슥슥 발라도 되고 이렇게 써주면 기초 끝! 누가 봐도 운동 가는 사람. 짜잔. 제가 주름이나 탄력 제품들 정말 많이 써봤는데 얘가 주름 기능성 인증도 받은 제품이고 주름 개선 임상 테스트도 거쳤거든요. 좀 더 믿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편한 게 팔자주로 그리고 이마, 눈가, 목까지 쉽고 간단하게 데일리 케어로 쓸 수가 있고요. 특히 목 같은 부분은 이게 크림을 바르기에 애매하거든요. 얘는 이렇게 주름이 깊은 가로주름에 쓱 발라주면 완전 끝! 완전 쉽죠? 진짜 끝! 엄청 쉽죠? 휴대성도 좋고 오늘 방송할 때도 가지고 갔는데 나가기 전에 이렇게 큐티클 같은 부분 한 번 더 정리해주기도 하고 목에도 쓱 발라서 좀 건조하지 않게 관리를 해줬어요. 멀티밤까지 사용해줬고 엄청 광이 반짝반짝 나죠? 반짝반짝. 알고 보니까 일을 다 못했더라고요. 자고 싶어. 11시 반이야. 일하다 자야 돼. 프리랜서가 좋은 건 출근이 없지만 단점은 퇴근이 없어요. 각도가 이상한데 제가 다리가 건조했고 다리에도 슥싹슥싹. 쉽게 쓰기가 어려운데 진짜 쓰면서 느낀 게 얘는 정말 활용도가 많아. 정말 신기해요. 처음에는 이 정도로 활용도가 좋을 줄 몰랐는데 바디에 발라도 되고 목에도 수시로 발라주고
머리카락 부시시할 때 손에다가 살짝 묻혀서 싹 정리해주면 머리에 윤기도 나고, 오늘 카시오라 방송할 때는 약간 얼굴에 광을 내려고 살짝 묻혀서 톡톡톡 쳐줬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진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진짜 활용도가 너무 괜찮아. 그러니까 얼굴용 하나랑 바디용 하나에서 두 개를 쓰고 있긴 한데요. 바디용으로 쓰기에도 괜찮고 얼굴용으로서 쓰기에도 괜찮고 진짜 괜찮긴 해요. 여러분, 저 오늘 다음 날에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야? 저 너무 신기해가지고 바로 카메라 킨 거거든요. 나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제 목소리도 잠겨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 피부를 봤는데 이게 반짝반짝한 거예요. 어제 가히 앰플이랑 그리고 멀티밤만 사용을 했는데도 너무 쫀득쫀득한 이 느낌. 너무 신기하다. 요즘 진짜 맥시멀리스트거든요? 물건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조금 더 화이트하게 꾸며볼 거예요. 정리해야지. 우와. 너무 많아. 스킨케어 진짜 너무 귀찮으니까 멀티밤 하나만 바르고 끝낼까요? 진짜 얘는 쓱쓱 발라주기만 하면 되고, 요즘 진짜 계속 고민이 되는 게 이 가로 목주름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건조할 때마다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운동 갔다 와서 땀 흘리고, 딱 세안하고 나왔을 때도 발라주고. 진짜 주름선에 따라서 리프팅 하듯이 쭉 올려주는 걸 추천하고, 저는 손에다가 묻혀서 립밤까지 촉촉촉촉촉.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콜라겐이 감소해서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주름 케어 하시는 분들이 콜라겐 제품을 진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저도 딱 뭔가 주름 하면 콜라겐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이게 뭔가 두 개가 세트인 느낌? 진짜 많은 콜라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체내 흡수가 높은 콜라겐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는 몰랐죠. 체내에 흡수되는 콜라겐들 중에서 PC 콜라겐, 그 연어 콜라겐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가히가 가장 좋았던 거는 얘는 연어 콜라겐이고 저분자라서 피부 속까지 딱 채워주기에 좋고, 고분자는 피부 겉에, 그리고 저분자는 피부 속부터 채워줄 수 있어요. 오늘 필라테스 갔다 왔으니까 땀도 흘렸고, 진짜 방금 세수만 해주고 멀티밤으로 케어만 해주고 조금 쉬다가 일하려고요. 요즘 피부가 너무 좋은데? 와, 오늘이 며칠째지?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오늘도 이제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지금 방금 씻고 나왔고요. 모닝 케어를 해볼까요? 패드로 각질만 쓱쓱 정리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또 꿀팁이 있는데, 비타민 C랑 그 콜라겐이랑 궁합이 진짜 좋거든요. 오늘은 제가 외출을 안 할 예정이라서 비타민 C 앰플로 먼저 써주고 그 위에다가 콜라겐 같이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시너지? 궁합 짝짝꿍이 정말 좋아서 이렇게 써줄 건데, 그리고 요거 가히의 바운스 코어 크림도 같이 써줄 거예요. 얘는 소량만 썼는데도 수분감이 많이 느껴져서 진짜 조금만 써줄 거고, 요즘에 제가 매일매일 쓰는 요거 가히 멀티밤, 저 어제도 정말 많이 썼거든요. 이만큼? 이 가히 멀티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짜잔, 요렇게. 가히 멀티밤은 제주 발효 오일이랑 연어 3중 콤플렉스로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연어 3중 콤플렉스는 연어 콜라겐이랑 연어 PDRN, 연어 프로테오 글리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3중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더 탄력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얼굴의 결 방향을 따라서 쭉쭉 쓱 올려줄게요. 보습도 무려 48시간이나 지속이 된다고 해서 나이트 케어로도 추천하고, 저는 외출 안 하는 주말에는 이렇게 아침에 모닝 케어로도 사용을 해주면 보습이랑 탄력을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틱으로 한번 밀어주고 손으로 쓱 따라서 올려주면 더 흡수가 잘 되더라고요. 얼굴은 결 따라서 발라주는 걸 추천하고 목은 수시로 발라주면 되거든요. 그럼 아침 모닝케어는 진짜 간단하게 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입술. 립밤까지 발라줬고 제가 얼마 전에 바디에 쓰는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바디에도 쓸 거예요. 이 위에다가 가히 멀티밤을 쓱쓱쓱쓱 그냥 발라만 줄 거예요. 방금 뵌 피부가 확실히 좀 윤기가 반짝반짝 돌죠? 오늘도 일어났고 아침부터 관리해볼게요. 이제 디데이 날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얼마나 잘 나올지 궁금해요. 목주름은 조금 괜찮아진 느낌이에요. 요즘 피부가 진짜 좋다. 좋긴 진짜 괜찮다. 진짜 홈케어 짱이야. 진짜 요즘 여러분 진짜 집에서 홈케어 하세요. 홈케어가 진짜 짱이에요. 관리 끝! 여러분 오늘도 나이트 케어를 할 건데 왜 이렇게 쌍꺼풀이 진하지? 무슨 일이지? 쌍꺼풀이 왜 진할까? 조금 건조해요 지금. 바로 앰플을 발라줄게요. 가히.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와인 한 잔을 했거든요. 모스카토라고. 그래서 지금 눈도 빨갛고 얼굴도 쩍쩍 건조해요. 와인을 마셔서인가? 쌍꺼풀이 더 진해졌네요. 제가 수시로 발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요즘 목이나 바디 부분이 건조함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눈가도 이렇게 좀 애교살 아래쪽에 리프팅 해주듯이 쭉 발라주는데 조금 피부 상태가 광이 쫀쫀해지는 느낌이에요. 팔자도 바르고 입술도. 얼굴은 제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발라주는데 요즘에 촉촉하지 않나요? 두두두둥. 이렇게 관리를 해줬어요. 끝. 어제 술 마셨는데 좀 괜찮네? 이게 무슨 일이지? 제가 어제 술을 마셨는데 오늘 아침에 피부 상태가 꽤 괜찮네요. 오늘 모닝케어를 또 해줄 거예요. 간단하게 크림만 발라줄게요. 짜잔. 크림이 유수분이 적당히 느껴지는 크림이라서 얘는 복합성이나 건성이신 분들한테도 괜찮고요. 흡수가 엄청 빠르거든요. 진짜 쓱쓱 발라도 끝! 그리고 가히. 가히 멀티밤 저 다 썼어요. 보이세요? 안 나와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보이시죠? 턱이랑 입톱. 아침이라 눈이 조금 부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짜자잔. 끝. 여러분 오늘 드디어 마지막 열흘째 되는 날이에요. 이 마스크팩이 고보습이랑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진정이랑 딱 고보습으로 피부에 수분을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임상실험센터 처음 방문을 했을 때도 수분감이 진짜 좋다고 칭찬을 받았잖아요. 먼저 이렇게 마스크팩으로 수분을 먼저 넣어주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미스트 앰플이거든요. 근데 분사가 엄청 안개 분사로 샤샤샥 하고 자극 없이 뿌려져요. 향도 진짜 좋거든요. 두 번 정도 가볍게 뿌려서 흡수시켜주고 마무리를 멀티밤으로 해줄 건데요. 아까는 제가 그 마스크팩으로 수분이랑 진정을 채워준다고 했잖아요. 이 멀티밤은 수분 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얼굴에 쓰는 건 다 썼고 바디도 지금 거의 다 썼거든요. 오늘은 바로 임상실험센터를 가는 날이라서 이렇게 노메이크업으로 가질 거지롱. 3월 9일 날이고
보인다. 확실히 좋아졌죠? 네. 네, 목질은 좋아지셨네. 파란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파란색이 줄어들었다는, 옅어졌다는. 아, 이게 파란색이지 거의 안 보여요. 이렇게 목줄 차이가 3에서 지금 81.433. 10일 후에 이만큼 좋아지셨는데 지금 그때도 높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근데 더 높아지셨어요 진짜. 근데 1에 가까울수록 이제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완벽히 다 돌아오면 1. 그런데 그런 부분 아예 없어요. 애기 네. 피부들도 0.9가 안 돼요. 0.89 네. 막 이렇게. 왜냐면 사람 피부 자체가 완전 탄성체가 아니잖아. 0.78. 이날도 제가 아마 사용전 값이 되게 높으시다고 했는데 네. 10일 동안 꾸준히 사용하시고 오시니까 0.809. 네. 네. 앞으로 팔자가 달렸어요. 피부 속을 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이게 뭐냐. 여기가 지금 하얀색 이 부분이 표피층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진피층이거든요. 지금 검은색 말고 이 초록색과 빨간색과 이런 것들이 진피에 있는 구성 물질들이거든요. 차 올랐다는 소리. 검은색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좋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피부 두께를 잴 때는 요거를 재고, 그다음에 여기 밀대를 잴 때는 여기에서 얼마나 이 검은색 물질이 더 적나 요거를 보는데 전에도 눈으로 보시기에도 지금 확실히 표피도 마찬가지고 진피도 마찬가지고 지금 둘 다 좋아지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가희랑 10일 동안 얼마나 주름 개선이 될지 궁금증을 해결을 해봤는데요. 제 예상보다 목주름 상태가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겉표피도 단단해졌다고 하고, 표피 안에 이 안쪽도 수분으로 꽉 채워졌대요. 오늘 칭찬도 많이 듣고 왔거든요. 오늘 기분도 너무 좋고, 제가 그동안 목주름이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좀 앞으로 가히로 계속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히 자사몰에 들어가면 10% 추가 할인을 지금 진행 중이고, 신규 회원 가입을 하면 2만원 후반대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들어가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